통신 3사는 4년 전 5G 통신망을 내놓으면서 1초면 영화를 받고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죠. 그러면서 비싼 요금제를 내놨는데 광고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. 통신 3사는 4년 전 5G 통신망을 내놓으면서 1초면 영화를 받고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죠. 그러면서 비싼 요금제를 내놨는데 광고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. 통신 3사는 4년 전 5G 통신망을 내놓으면서 1초면 영화를 받고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죠. 그러면서 비싼 요금제를 내놨는데 광고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. 통신 3사는 4년 전 5G 통신망을 내놓으면서 1초면 영화를 받고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죠. 그러면서 비싼 요금제를 내놨는데 광고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. 통신 3사는 4년 전 5G 통신망을 내놓으면서 1초면 영화를 받고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죠. 그러면서 비싼 요금제를 내놨는데 광고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. 통신 3사는 4년 전 5G 통신망을 내놓으면서 1초면 영화를 받고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죠. 그러면서 비싼 요금제를 내놨는데 광고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. 통신 3사는 4년 전 5G 통신망을 내놓으면서 1초면 영화를 받고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죠. 그러면서 비싼 요금제를 내놨는데 광고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. 통신 3사는 4년 전 5G 통신망을 내놓으면서 1초면 영화를 받고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죠. 그러면서 비싼 요금제를 내놨는데 광고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. 통신 3사는 4년 전 5G 통신망을 내놓으면서 1초면 영화를 받고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죠. 그러면서 비싼 요금제를 내놨는데 광고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. 통신 3사는 4년 전 5G 통신망을 내놓으면서 1초면 영화를 받고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죠. 그러면서 비싼 요금제를 내놨는데 광고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.